굉장히 신중하게 프리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징야, 세징야 올려줘 헤더! 선제골 대구 FC 주인공은 에드가입니다. 오, 지금은 세징야 선수의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인데, 네. 차가운 골키퍼는 바로 다이렉트 슈팅할 줄 알고 분명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올려주면서 에드를 불렸네요. 와, 이 장면 정말 센스가 이 세징야의 센스예요. 네, 확실히 에드가의 높이를 알 수 있는 장면. 그리고 지금 높이도 높이지만은 저 킥이 완전 택배입니다. 네. 그냥 머리만 갖다 대면 넣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왼쪽을 다시 뚫어냈습니다. 중앙으로 패스 연결. 자, 때려야죠. 비어있어요. 자, 오른쪽 연결. 오히려 박스 안쪽 넘어졌습니다. 오!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대구 FC PK를 얻어냈습니다. 아, 대구 경기 편하게 갑니다. 네. 아, 지금도 루카스의 파울이 나왔고, 그 전에 저는 이 세징야 선수의 패스를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지금도 슈팅 때린 걸로 봤었는데 이 템포를 빼앗는 패스가 나오다 보니까. 세르지뉴 PK. 아, 뒤쪽에 브라질 국기도 보입니다. 후반전 71분 PK 기회. 세르지뉴 슛 들어갑니다. 추가골 대구 FC. 세르지뉴가 마수거리 골을 터트립니다. 자, 세르지뉴 정말 침착하게 골키퍼 뛰는 거 보고 반대편을 잘 찍은 방에서 이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네. 침착하게 방향을 속여내면서 오른쪽으로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 뛰는 것까지 보고 침착하게 찔러 넣었어요. 네. 팀 동료들이 굉장히